LX 판토스와 CJ 대한통운이 세계 포워더 50위권 순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물류 전문지인 트랜스포테이션 토픽이 발표한 세계 50대 포워더 해상 운송 부문 순위에서 LX 판토스는 6위, CJ 대한통운은 36위를 차지했습니다. LX 판토스는 해상 물동량 순위는 6위, 항공 물동량은 32위를 차지하며 재작년에 이어 또다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40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퀸앤드나겔은 2위인 중국 시노트란스와 약 50만 TEU의 격차를 벌이며 세계 1위 해상 운송 포워더 타이틀을 또다시 거머쥐었습니다. 5개월간에 걸친 캐나다 서한 항만의 노사협정이 타결되면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물류 차질 우려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파업의 영향으로 물류 정상화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한항만 노동조합인 국제항만창고 노동조합 캐나다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월 4일 찬성 비율 74.7%로 잠정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새로운 노동협약은 4년간 유효하며 새로운 노동협약엔 임금과 수당, 연수증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파업 여파와 함께 선사들의 공급 조절 노력으로 북미 항로 서한 운임은 2주 연속 강세를 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운송된 컨테이너가 1년 만에 60만 TEU대가 붕괴됐습니다. 미국 통관조사기관인 JOC피어스에 따르면 상반기 아시아 18개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867만 1천 TEU를 기록해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가구와 전자기기, 의류 등의 소비재 감소 여파가 컸습니다. 미얀마와 마카오를 제외한 16개국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6.9% 감소한 57만 4천 TEU로 1위 중국과 2위 베트남에 비해 감소폭이 작았고 재작년 기록한 56만 TEU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국내 주요 항만의 2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중국과의 교역량이 되살아나면서 대체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755만 8천 TEU로 집계됐습니다. 두산항은 2분기 수출 입한적 화물 강세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에 성공하며 올해 초부터 5개월 연속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항은 중고차 등 전략 화물 중심의 수출입 물동량 유치가 주요하며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울산항도 지난 5월부터 물량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2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여수광양항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지만 감소폭은 둔화됐습니다.